설기로고 출연. 내가? 어. 와. 진짜? 어. 출연료 칼국수 사줘. 출연료 칼국수. 내가 또 사. 출연료를 내가 받아야 되는데.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이제 또 제가 하도 그동안 혼자서 말하는 콘텐츠를 너무 많이 해서 오늘은 한 분을 모셨거든요. 최근에 알게 되신 유튜브 하시는 분인데 본인 소개 하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작곡가 미입니다. 작곡가 미의 음악 언어 배우기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오늘 서기로그님하고 재미있는 얘기 했으면 좋겠네요. 음악 노트 본인이 제작하신 노트. 네네네. 제가. 네. 이것을 저한테 이제 또 보내주셔서 제가 또 만나서. 그렇죠. 만나서. 제가 또 받았는데. 드렸죠. 이제 얘기를 대화를 좀 해보니까 이분이 내공이 장난 아니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다음 주에 혹시 좀 서기로그 출연해 줄 수 없냐고 제가 물어서 제가 이렇게 또 바로 또 제가 또 추진력 하면 또 서기준 아닙니까? 또 뭐 겸손하게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미연 씨 유튜브 한번 꼭 가보세요. 링크 제가 아래에 적어 놓겠습니다. 지금 영상음악. 네, 영상음악가예요. 영화음악이라든지 드라마 음악. 그렇죠. 저는 이제 뭐 영상이나 드라마 음악을 위주로 하고요. 뭐 애니메이션이나 뭐 아동 콘텐츠나 아니면 광고. 광고. 이제 이런 거 하시는 분들도 다 영상음악가죠. 제가 저는 드라마랑 영화랑. 제가 딱 얘기를 해보니까는 현재 지금 영화음악 속해 계신 영화음악 팀이 네네네. 대한민국에 제일 잘 나가요. 그리고 거기에 오른팔이신 분입니다. 오른팔? 사실 제 채널은 주로 대중음악 가요 얘기만 다루는데 오늘 특별히 지금부터 영화음악이나 드라마음악 하시는 분들 꼭 이 영상 두 번 보세요. 혹시 네. 어떻게 하다가 영상음악 쪽으로 가게 되셨는지. 저는 일단은 원래부터 영화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음악이 멋있는 영화? 이제 그런 거에 많이 빠졌었고 네. 또 저희 때는 디즈니 애니메이션이 되게 유행이었잖아요. 뭐 디즈니 뭐 알라딘, 미녀와 야수. 저 알라딘 한 10번 봤었어요. 그쵸. 네. 어릴 때는 왜 보고 계속 보지? 그쵸. 보고 또 보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음악이 막 다 외워지고 너무 좋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작곡을 해야겠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작곡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죠. 클래식 작곡가 같은 경우는 피아노 입시가 있어요. 아마 실용음악과 작곡가 분들 또 피아노를 가지고 아마 시험을 볼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피아노 시험을 보고 뭐 청음 하고 화성학하고 곡 쓰는 거 하고 그래서 과목이 조금 다양하긴 한데 그거 준비해가지고 그러면 클래식 음악학교 들어갈 때부터 영상음악 하겠다고 생각하고 들어갔구나. 아예 작곡가를 간 이유가 영화음악을 하려고. 그러니까 부모님을 설득할 때도 저는 영화음악가가 되고 싶으니까 작곡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은 지금 꿈을 이루신 분을 보고 계십니다. 졸업을 한 후에 바로 일을 하게 되셨어요? 저는 대학을 졸업을 하고 대학을 졸업할 때쯤에 제가 좀 고민이 있었어요. 친구들도 막 악기 너무 잘하는 것 같고 나보다 더 음악 다 잘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재즈 동아리에서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다니고 그다음에 영화하는 친구들이랑 맨날 어울려 다니고 놀러 엄청 클래식 하는 사람이 너무 잘하셔서 재즈로 갔답니다. 네네. 재즈 하시는 분들 반박 댓글 달아주세요. 네, 그래서 아마추어 동아리죠. 아, 네, 네, 아마추어 재즈 동아리구나. 아마추어 동아리. 어설프게 남아 재즈 연주도 하고 뭐 영화 맨날 보러 다니고 놀러 다니다가 다시 복학을 할 때에 제 마인드가 음악만 좀 제대로 해보자 후회할 것 같은 거예요. 이대로 어설프게 졸업했다가는 그래서 알바도 안 하고 오로지 음악 공부만 클래식 음악 공부만 하자라고 해서 1년 반 동안 공부를 했는데 음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공부를 하셔서? 대학원에 갔어요 제가. 아 대학원으로 가셨구나. 대학원에 가서 지금 대학원 다니고 계시죠? 아니 대학원 졸업했어요. 석사? 네 석사. 아 저보다 가방끈이 기신 분입니다. 제 영상에도 나오는데 저 약간 후회를 하였죠. 일단 필드는 밑바닥부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기에는 제가 서른에 상업필드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그게 조금 후회가 되죠. 조금 더 일찍 했었으면 좋았겠다. 상업필드에 들어간 지 몇 년이 되셨죠? 저 이제 5년 됐어요. 자, 나이 계산 가능합니다 이제. 제가 대학원을 정말 열심히 다니다가 27 때 휴학을 하고 제천음악영화제에 가요. 거기가 뭐냐면 이제 영화음악을 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일주일 동안 아카데미를 하는데요. 거기가 있었다는 거는 제가 학부 때부터 알고 있었는데 미루고 미루다가 대학원이 휴학하고 거길 갔는데 너무 신세계인 거죠. 왜 뭐가?
너무 자유롭고 아팠던 게 다 낫는 것 같고 바로 이 길이다. 그래서 학교를 그만두고 대학원을 그만두고 영화를 뛰어들려고 했어요. 영화 음악을. 큰 결심을 나름 했었는데 이제 활동하고 계시는 음악 감독님들이 완전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한사코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왜요? 그분들 반대의 요지는 뭔데요? 그러니까 너가 지금 상황에서 졸업할 수 있는 거를 다 끝내고 맞춰야지. 아니면 너가 필드에 뛰면 그게 그걸로 끝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말을 듣고 어떻게든 대학원까지 졸업을 한 졸업을 다음에 이제 포트폴리오를 내서 이제 한 번에? 한 번에? 네. 뭐야? 잠깐만. 원래 우리가 바라는 건 두세 번 정도 안 돼서 혼자 막 열심히 막 고뇌하고 그런 걸 바라도 너무 한 방에 되셨네. 근데 독립 영화를 엄청 많이 했었어요. 아, 독립 영화. 네, 2년 동안. 그래서 나름대로의 이제 좀 했었구나. 뭐, 네, 포트폴리오는 조금 쌓여 있는 상태였고 이제 제천에서 이제 몇 명 뽑아다가 부산 영화제 아카데미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아시아에 있는 영화하는 친구들이랑 한 14일 동안 제 영화를 단편 영화를 만드는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또 음악팀으로 돼가지고 또 제천 영화에 또 뽑혔고. 네네. 그러니까 또 몇 명 안 뽑는데 뽑혔다 이거지 그러니까. 네 명. 자랑은 아니에요. 왜냐면 자랑은 아니니까. 진짜 그런 영화제 하나가 사람 인생을 바꿔놨네 진짜. 너무 바꿨죠. 네, 진짜 저는... 그 한 방에 인생이 바뀌었네. 영화 나 드라마 음악 팀에 들어가고 싶으시면 그 제천 영화제나 다른 영화제 같은 거를 많이 좀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좀 하셔서 가보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답니다. 아, 대중음악에도 좀 그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 좀 부러운 면이 있네요. 그런 거 보면 진짜 학교를 뛰쳐나오려고 했지만은 만류왔어. 대학원까지 끝내고 바로 포트폴리오를 어디다 드렸었죠? 심현정 음악 감독님이라고. 네. 이제 뭐 제일 유명한 곡은 이제 올드보이 미도 테마도 하시고. 올드보이. 아, 올드보이. 네, 아저씨. 아저씨. 늑대소년. 아, 그런 거 하신 분이에요. 거기서? 네, 거기서 인턴 생활을 했었어요. 1년 조금 넘게. 어떤 면이 좀 되게 힘든가요? 일단은 내 곡이 그 팔리는 곡이냐 안 팔리는 곡이냐.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내 사운드가 그러니까 프로 정도까지 되려나 프로의 되나. 느낌이 나는가 안 나는가 내 곡이 그거를 모르니까 아무리 작업을 해도 잘 확신이 없고. 근데 그 비슷한 아 비슷했구나. 네, 비슷했어요. 제천 동기들도 엄청 많고. 네. 그래서 뭐 작업을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저만이 할 수 있는 건 있었지만 네, 스트링이라든지 네. 뭐 이런 게 있었지만 예를 들어 뭐 액션씬 아, 이런 그런 거는 건... 정말 정말 힘들. 아 그렇겠네. 흉내를 내면 좀 내 스스로가 우스워지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실력이 형편없었어요. 결국에는 영화에서 오직 스트링만 들어갔죠. 전투신도 리듬 악기가 좀 있어야 될 것 그렇죠. 같은데 그렇죠. 리듬도 그렇고 어쨌든 신디사이징도 해야 되고 아, 있어야 되고 많은 연구와 많은 시행착오가 필요한 거더라고요. 아니 지금 생각해보면 음악이라는 게 진짜 중요한 게 공포영화 만약에 사운드 끄고 보면 하나도 안 무서울 것 같아. 네 맞아요. 인턴 생활 1년 동안 네 1년 했어요. 이제 옮겼죠? 옮겼죠. 지금으로 네 지금 6개월 정도 제가 쉬면서 이제 준비를 했죠. 김태성 음악 감독님께 포트폴리오를 냈으면 좋겠다 해서 미리 좀 메일을 보내놨었어요. 아, 제가 포트폴리오를 또 새롭게 다 다시 준비를 했죠. 그러면은 그 포트폴리오란 것은 뭘 준비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궁금해하실 분들 많을 것 같아서. 엄청 많죠.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긴데요. 네. 영상음악 하시는 분들은 음악으로 승부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어? 네. 영상음악 하는 사람들은 음악으로 승부를 보는 게 네네. 아니다. 영상으로 승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에 내 음악이 어떻게 붙었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음악만으로는 평가가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만드실 때 항상 영상이랑 음악이 같이 붙어 있는 파일이 있으셔야 돼요. 음악만 해서 MP3 파일로 그거는 이제 네 그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구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MP4로 준비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그 영상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던 영화를 네. 소리를 뭐 끈 다음에 자기 걸 넣고 그렇죠. 네. 뭐 아니면 그렇게. 자기가 뭐 독립 영화를 했는데 아. 그 중에서 자기의 어떤 캐릭터를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넣는다든지. 네, 그 네. 주위에 영화 찍는 사람도 좀 있어야 되겠네. 있죠, 있어야 되죠. 학벌 이런 거 보는 게 절대 아니라 그러니까 학벌은 진짜 의미가 없는 게 음악하는 사람들은 학벌 진짜 의미 없는 네네. 게 어차피 영상음악 같은 경우에 MP4로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결과물이 확인이 되는 직업이니까는 맞아. 여러분들 친구도 공부하시는 분들은 토익 본다, 토플 본다, 뭐 봉사활동까지 가고 그러는데 저희는 그래도 좀 난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되게 냉정한 거지만 네. 어쩌면 또 바로 딱 보이는 속일 수가 없는 그렇죠, 거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여러분도 잘 준비했으면 좋겠고 지금 되게 만족스럽게 하고 계시죠? 그렇죠? 네네네. 그래도 조금 작업이 그래도 조금 있고 저희 팀은 많이 있고 네, 일이 많고 네. 네, 분위기가 조금 좋아요. 지금 이렇게 네. 말씀하신데 진짜 잘 나가는 음악팀입니다 정말로. 제가 들었을 때 깜짝 놀랐어요. 네네. 지금 요새 드라마도 하고 계시죠? 네, 드라마 하고 있어요. 드라마 어떤 거 하시죠? KBS 국민 여러분. 자, 공중파예요. 네, 처음으로 공중파를 들어왔어요. 저희 팀이 사실은 OCN 드라마나 TVN 드라마고 작년 말이랑 초는 이제 스카이캐슬 했거든요. 스카이캐슬도 네. 거기서 했어요? 네네. 네. 국민 여러분이랑 드라마에서 네. 스트링 나올 때 네. 아. 이번에 스트링 안 썼어요. 아, 스트링 안 썼어요? 네, 이번에 그러니까 제가 드라마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 액션에 대한 거를 좀 극복을 많이 했어요. 아, 그래서 그... 드라마에서 액션 엄청 쓰고 있어요. 아, 사실은. 그래요? 네. 조금 이제 좀 실력이 늦으셨겠다, 그쪽으로. 네. 그쪽으로. 좀. 그러니까 사실은 네. 하면서도 이게 다 네. 완성된 사람만 이제 프로로 일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계속 일을 하면서 점점 네. 발전을 하더라고요. 엄청 달라졌어요. 내가 네. 이런 곡을 쓴다고? 할 정도로 네. 많이 달라지고 저는 네. 스카이캐슬 하면서 제가 오케스트레이션이나 스트링을 많이 할 줄 알았는데 네. 액션을 하게 됐어요. 스카이캐슬 그렇게 잘 될 줄 몰랐죠? 재밌다는 건 알고 있었죠. 아, 재밌다는 건 재밌는 포인트가 보니까. 어느 시점에 가서 터진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미리 대본을 아, 대본을 네, 보니까 사실 그 OST 같은 경우도 작곡가 하는데 네. 이거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대중음악에서 발라드 같은데 스트링 나오잖아요. 네네. 그런 것을 이제 클래식 음악 하신 스트링 입장에서 볼 때 어때요? 저는 되게 좋아요. 되게 좋아요. 왜냐면 그 몇몇의 되게 유명하신 스트립 편곡자분이 만들어 놓은 그런 되게 쫀쫀한 보이싱들이 있잖아요. 발라드에서 나오는 쫀쫀한 보이싱이 좀 말이 그런데 뭔가 나한테 네. 동의를 구하려했지만 나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거라. 최근에 뭐 들으셨던 가요 중에 네. 이건 스트링 편곡 되게 좋다 뭐 이런 느낌 받았던 거 곡이 혹시 있을까요? 딱히 지금 생각이 나는 딱히 생각이 거예요. 없지만 네. 혹시 영화음악 또는 뭐 드라마음악, 영상음악 쪽을 꿈꾸고 계시는 분들께 네. 한마디 해주시죠. 뭐를 배워야지만 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배워야지만 꼭 그거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일단은 영화와 드라마를 엄청 좋아하셔야 된다는 거. 왜냐면 영화에 맞지 않으면 정말 버려지는 곡들이 많거든요. 그 버려지는 곡들을 아쉬워하거나 뭐 힘들어하거나 하시면 안 돼요. 항상 선택권이 저에게 없을 수도 있는 직업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아티스트로서 곡을 쓴다면 당연히 내가 선택하고 내가 좋으면 쓰는 거죠. 네. 그렇지만 영상음악은 영상에 맞지 않으면 과감하게 내 걸 버릴 수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직업이라는 거를 알고 준비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기회가 좀 많이 있는데 다들 뭔가를 배워서 나가야지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 맞아. 네, 제천도 있고 영화제도 정말 많으니까 영화제도 많이 다니시면서 영화하는 사람들이랑 더 가깝게 지내시고 그래서 뭐 독립영화라도 한편 네, 한다던가 네, 이런 식으로 자꾸 기회를 마련하시면서 성장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관심 있으신 분들 다 지금 위의 음악 언어 배우기? 음악 언어 위에 음악 언어 배우기 그쪽으로 네. 가셔서 또 네. 많이 댓글 다시고 연락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그러면 서기로고 여기까지 하고요. 뭐 댓글 궁금한 거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제가 요즘에 하도 제 혼자 말하는 영상 많이 찍어서 당분간은 좀 많은 분들과 좀 대화도 하고 뭐 장비 리뷰 같은 것도 좀 하고 이렇게 할 생각이거든요.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